지방으로 친구 결혼식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. 출발 전에 현금을 찾는다는 걸 깜빡해서 휴게소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한쪽에 설치된 ATM기 앞으로 갔죠. ATM기는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곳에 하나뿐이었는데 잠시 후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ATM기로 들어갔고 그 사이 제 뒤로 아저씨 한 분이 줄을 섰죠. 기린다. 아주머니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저는 속으로 아, 돈 뽑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. 아, 정말.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렸죠. 그렇게 10분쯤 흘렀고 뭐 이렇게 오래 찾아. 드디어 ATM기 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도 좀 미안했던지 대뜸 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요. 전 또 속으로 아, 그래도 오래 걸릴 거 아니까 얘는 있는 아주머니시구나 생각하고 서둘러 현금을 뽑기 위해 ATM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전 좌절하고 말았어요. 한평 남짓 밀폐된 ATM기 안에 정말이지 웬 썩은 똥망이 냄새. 그때 제게 건넨 아주머니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죠. 정말 죄송합니다. 저 급히 호흡기를 가린 채 급히 현금을 뽑았어요. 그런데 또 한 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죠. 이대로 내가 나간다면 뒤에 있는 아저씨가 분명 나를 의심할 텐데 이 썩은 똥방이 냄새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면 아저씨는 믿어줄까? 이걸 어떻게 하지? 이 냄새는 분명히 저 아저씨한테까지 갈 텐데 짧은 시간 생각 끝에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황급히 뛰어가며 저 멀리서 뒤돌아봤는데 째려보는 아저씨 눈빛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